더 이상 염색하지 마세요. 모다모다 샴푸 후 3분만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다모다 사용 12일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모다모다 사용하기 전에 제 흰머리 상태예요. 잘 가리면 흰머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올라오고 염색되지 않은 흰머리들이 보였고요. 지금 12일, 주말에는 제가 두 번 머리를 감았어요. 평소에는 이틀에 한 번밖에 안 감는데 테스트 하느라고 매일매일 머리를 감은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흰머리가 흰머리인지 갈색머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제가 어떤 편집이나 꾸밈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묶었을 때 사실 흰머리가 많이 보이는 상태였어요. 지금 그 이후로 벌써 12일이면 더 많이 자랐을 텐데 이렇게 깜쪽같이 머리가 다양한 색깔로 보이고 있습니다. 60대 언니의 모다모다 사용 전의 머리 상태입니다. 뿌리 염색을 해야 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흰머리가 굉장히 길게 보이는 상태였고요. 12일 모다모다 사용 후에 언니의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시기에도 많이 갈색으로 변한 게 보입니다. 언니도 완벽한 상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들치면 흰머리가 보이지만 먼저에서 영상처럼 아주 흰머리가 많이 길게 보이진 않지요. 주로 갈색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영상상으로도 보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머리 색상이 예뻤고요. 언니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이 샴푸 대박이다, 회사 주식 얼른 사고 싶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 회사는 아직 상장된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예, 언니와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모다모다 앞으로 계속 이용을 하면서 정말 어디까지 검정색으로 변하는지 또는 갈색으로 변하는지 보여드리고요. 머리만 감으면 염색이 된다는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은 아니지만 퀵스타터에 남아있는 Q&A에 답변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두 궁금해하시는 것들만 모아봤어요. 유통기한은 오픈 후 6개월, 오픈 전에는 3년, 생각보다 길죠? 그리고 샴푸가 산소와 만나면 결변하므로 다른 용기에 절대 담으면 안 돼요. 이웃집 할머니가 빌려달라고 해서 다른 데 따라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성분은 식물성 폴리페놀과 산소가 만나서 갈변, 저희가 말하는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입니다. 햇빛도 영향을 미치지만 열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선풍기 바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바람아 불어와다오. 모다모다 샴푸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흑갈색으로 진해진다고 합니다. 2주에서 8주 안에 갈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염색이 되는 거고요. 헤어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게 됩니다. 머리 전체가 흑갈색이 되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고요. 60일 정도 사용하면 95%가 블랙, 5%가 갈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와우. 혹시 한 번에 다 뒤집어 쓰고 한 두세 시간 있으면 금방 염색약처럼 염색이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염색약이 아니에요. 갈변된 흑갈색 머리는 30일 동안 와 90%나 유지된다고 합니다. 흰머리가 계속 새로 나와도 모다모다 샴푸를 계속 사용하면 결국 흰머리가 자라면서 갈변되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깨끗하게 헹구지 않았을 때 손톱 각질에 남은 폴리페놀이 갈색으로 될 수 있으나 피부에 염색되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처럼요. 헤어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 사용이 흑갈색으로 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리콘이나 나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트리트먼트 제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 안 좋으니까 줄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다모다는 미국 FDA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나쁜 염색 성분은 1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더욱더 좋은 건요, 두피 홍반 개선, 탈모 완화, 비듬 개선의 효과가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속 써보면서 이 부분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탈모 완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탈모 완화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퀵스타트 펀딩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7월 말부터 아마존이나 다른 오프라인 마켓에서 판매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좋은 것은 한국에 7월 26일부터 모다모다 전용 쇼핑몰이 생겨서요, 구매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imodamoda.com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직원은 아니에요. 이제 곧 퀵스타터에 7월 20일 펀딩이 종료되면요, 4일 이내에 카드 결제가 승인이 되고 주소 정보를 묻는 메일이 온 후에 배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혹시 저는 직원이 아니고 제 번역이 잘못됐거나 제 이해가 잘못됐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같이 정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다모다 샴푸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아서 같이 정보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